이게 그 소똥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게 소똥? 이거 소똥 아니야? 응? 뭐요? 뭐예요? 소똥이. 소똥이요? 아니 이렇게 거칠 일이 없어 소똥이. 소똥이 이렇게 거칠진 않아. 혹시 똥이에요? 물어봐야겠다. 딴 똥인가 보다. 어. 코끼리. 코끼리. 좀 근데 여기 다닌다고? 코끼리가 다니지 않을까요? 그래도? 가다가 또 이제 기대. 아? 왜? 오, 엘레펜 코끼리. 발자국. 발자국. 와.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 코끼리 발자국. 와. 이거는 한 달 정도 됐대요. 어, 발자국이요? 두개 들어가서. 그래도 남아. 화장실 한 번. 화장실 하나인데. 코끼리 발자국만 생겼어. 지은아. 네. 너는 코끼리 발자국만 찾아다녀. 화장실. 이게 화장실이야. 네. 그게 네 화장실. 오, 어, 괜찮다. 내 화장실. 발자국 하나만 있을 거 아니야. 있어. 알겠어. 아, 또 있다. 엄청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이거 봐봐. 오, 코끼리가 여기 코끼리 올라간, 올라간 거네. 계단을 만들어 놨어. 코끼리가 발자국 밟고 올라왔어. 대박. 얼마나 큰 거야 발자국 그만하면. 네팔을 대표하는 3대 야생동물 이른바 네팔 빅3 코끼리, 코뿔소 그리고 벵갈 호랑이. 그중 가장 위협적인 야생 코끼리는 사람은 물론 민가까지 닥치는 대로 밟아 치명적인 인명 피해를 내기도 합니다. 밤에 이렇게 막 불 피워 놓으면 어떤 동물이 막 공격하는 것도 있어요. 밤에 불 피우면 빨리 가서 따라 빨리 막는 거죠. 아띠 아우나 썼죠. 그럼 무조건 피워야 되네. 코끼리는 공격할 수가 있고 나머지는 도망가. 아, 불을 피워도 코끼리는 와요? 아, 빨리 가서 물 내려와서 밟혀. 진짜 물 갖고 와서 뿌려서 끄면은 그거 찍으면 대박이다. 진짜 그거 무서운 곳에 계속 여기서 거치를 해놔봐야겠네. 언젠가 물 먹으러 올 거 아니야. 코끼리도 어떻게 그냥 저기서 하루 종일 잡아야 돼. 저 나무 위에서. 하루가 기운 이미. 저 나무 위에서든가. 근데 해갖고 하루 종일 잡아야겠어요. 덩어리들인데? 진짜 볼 수 있나? 볼 수는 있을 거 아니야 밤에. 물이 지금 여기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물 먹으러 오니까 이 근처에서 잡아야겠다. 날렵한 양철이랑. 자고 오라고? 깜짝 놀랐다 지금 저쪽에. 어휴 깜짝 놀랐어. 아, 잠깐 선잠 자고 있었는데. 날렵한 정철이랑 급히 오셨는데 급히 자야겠어. 와, 하긴 진짜 물모로 올라오겠네. 오! 라이노가 뭐야? 네? 다 이거? No, 라이노. 아니, 아니, 라이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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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뿔소요? 코뿔소. 아. 코뿔소 발자국이 난다. 코뿔소 발자국이 이렇게 작아? 아, 발톱이 이렇게 된다. 아, 이렇게. 여기 이렇게. 발톱 두 개. 하나. 둘. 코뿔소래요. 코뿔소. 힘있게 파였네. 라이노. 아. 라이노. 코뿔소. 젠젤. 아, 코뿔소 발자국 이렇게 돼 있구나. 세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코뿔소가 머리가 나네. 왜? 이렇게 걸어갔어. 죽은 거? 진짠가? 그럼 이거 오줌이에요? 호랑이 오줌? 호랑이 오줌 잡아가지고.